자, 지금부터 막판 스퍼트 올려보겠습니다. 최종 공략 막판 스퍼트. 오늘도 그레이 투자 클럽 최영동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이 그래도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줄어든 것 같아서요. 시장을 한번 짚어주시면서 또 오늘은 어떤 종가 공략주를 공략해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외국인들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크게 매도 수준이 나아졌었는데 오늘 현 시간으로 776억 정도의 순 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지 않나 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간밤의 뉴욕 증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좀 만들어내면서 과연 이탈을 했었을 때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고 다음 날 있을 특히 이제 오늘 우리와 같이 연동되고 있는 아시아 증시에 충격을 좀 가해질 수가 있었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직전 저점인 것 같습니다. 24,460포인트로 좀 지지가 확인되고 있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개파락한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 좀 빠르게 0.92%에 대한 상승 흔들이 좀 나와줬던 부분들이 일단은 오늘 아시아 증시에 전반적으로 좀 쉬어갈 수 있는 좀 쉬어가는 브레이크 타임을 만들어두지 않았나라는 걸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고 갈 만한 모멘텀들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뉴욕 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우리나라 증시로 아시아 증시가 좀 혼조세에 좀 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11월 달 말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한중 무역에 대한 분위기가 그동안에는 뭐 굉장히 좀 격화됐었던 분위기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좀 좋은 뉴스 플로어가 좀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세보다는 오히려 기대감들이 좀 충만해질 수 있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걸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국내 증시에 대한 지수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21선 계속적으로 좀 돌파 하락이 좀 진행이 되면서 상당 부분 좀 박스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직전 저점인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저가 부근이라고 하신 1985선에서 계속적으로 저점 자체를 좀 높여가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좀 불안정한 모습들보다는 앞으로 시간이 점진적으로 지날수록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그리고 이제 2018년도 마지막 그리고 2019년도에 대한 연초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좀 긍정적인 이슈로 한 번쯤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고요. 오늘 막판 공략주 어떠한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될지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섬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 들어서 의류업종에 대한 평가들이 상당히 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절적인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방 이 세타를 이끌어 나간다고 할 수 있는 휠라코리아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상당 부분 다른 제약 의류업종에 포함돼 있는 다른 종목군들까지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지 않나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한섬이라는 기업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1%대에 대한 상승 흐름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동선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투자 포인트로 좀 적성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섬이 만들어내주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성복으로 봤었을 때 타임이라든지 오브제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 부분 안정적인 실적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새롭게 편입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뭐 클럽 모나코라든지 이런 부분들 쉽게 말해서 SK네트워크 쪽에서 인수를 한 브랜드들에 대한 리뉴얼이 좀 이루어지면서 실적을 좀 한층 더 배가시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온라인 매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한산닷컴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좀 개설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온라인 매출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요 부분이라든지 매출액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시장 마켓의 성장 흐름과 좀 동반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가 만들어낸 새로운 브랜드들에 대한 새롭게 이제 리뉴얼된 점포들이 좀 개설이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2018년도보다는 오히려 2019년도에 조금 더 빠르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체크를 좀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스권에 대한 상당 부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겠느냐는 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서 저희가 차트를 좀 보면서 대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2018년도 6월 달에 대한 고점 부분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또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고점을 이어
내려갔었던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 흐름들이 최근에 좀 나아졌고요. 그리고 1차적인 돌파 이후에 눌림목구간이 좀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의 저항 라인이었던 부분들이 정확하게 지지선으로서에 대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N자형 파동 눌림목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욕심 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한 4만 1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 수익 관점에서의 1차적인 목표치에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 좀 드리고요. 뭐 손절래는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지지선으로 바뀌었는데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서 이 부분이 지지선이 저항선으로서 인식을 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망 매물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36,500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한섬 남은 시간 끝까지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요. 시장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여러분이 시장에서 이기는 그날까지 막판 스포트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그래.